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남침유도설을 근거로 에치슨라인 말고도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죠.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의회와 여론의 압박에 대규모의 군축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 직후에 120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군의 규모는 1947년 6월 말까지 158만여 병력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폭 축소된 병력과 재원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으로부터 자유진영의 국가들을 모두 지켜주기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정된 병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별로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규모의 군축으로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병력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많은 수의 미군을 주둔시킬 만큼 한반도가 과연 미국에게 중요한 곳인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947년 4월 25일 미국 합동참모부가 국가안보 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연조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원조가 시급한 지역으로 거론된 18개국 중에는 5위를 차지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으로 거론된 16개국 중에서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에서 16개국 중 13위를 차지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당시 미국의 관심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낮은 순위로 거의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었단 겁니다. 또한 미 합참은 1947년 9월 15일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9월 26일 미국의 군사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남한 군사점령 이해관계라는 문서를 제출했는데요. 합참은 이 문서를 통해 첫째, 극동아시아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군사적 부담이 되며 둘째, 미국의 극동아시아에서의 공격작전은 어느 모로보나 한반도를 비껴가게 되고 셋째, 공군작전에 의한 적 기지의 무력화는 한국의 주둔한 지상군에 의한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은 군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 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병력 부족 상황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다른 곳에 이용되어야 하며 미군의 남한 주둔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했죠. 당시 미국 군부는 오로지 소련과의 전면전만을 염두에 둔 채 이를 기반으로 비상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소련과의 전면전 발생 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 도서 지역을 기점으로 소련보다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소련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쟁의 범위가 6.25 전쟁처럼 한반도로 한정된 국지전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소련과의 전면전의 일환일 것이고 그럴 경우 비상전쟁 계획에 따라 극동지역에서의 미군은 고서지역을 기점으로 공군과 해군력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방어작전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상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것도 바로 군부의 이러한 대소련 비상전쟁 계획이 반영된 것이었죠. 아무튼 이러한 군부의 주장이 채택되면서 미국 정부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49년에 주한미군은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우리나라에서 전부 철수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 배경인데요. 정리하자면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유는 군축으로 인한 병력 및 재원 부족 그리고 오로지 소련과의 전면전만을 염두한 전쟁 계획 수립과 이에 따라 한국은 군사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켰으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왜 곧바로 대대적인 개입에 나섰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 군부는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비상전쟁 계획 수립하에 한국이 군사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했지만 이 국무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혹시나 한반도가 공산화될 경우 이는 미국의 대외적인 위신과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군부와 국무부 사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지다 결국 절충안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것이 1948년 4월 8일에 채택된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인 NSCA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 안전을 수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철수에 앞서 한국 군대의 훈련 및 장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상군 주둔 대신에 군사 경제 원조 같은 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1950년 1월 연설에서 극동방위선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유사시 유엔을 통해 개입하겠다고 밝혀놓았죠.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극동방위선만 방어할 것이지만 훗날 발생하게 되는 6.25 전쟁과 같은 국지전 발발 시에는 유엔에 의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불법 기습 남침을 감행하자 유엔을 통해 전쟁에 개입했고요. 둘째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역시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는가 하면 그해 10월 1일에는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기존의 대외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에게 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군사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실 땅이자 대소관 경론자인 폴 리츠를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가 합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작성한 것이 바로 NSC-68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봉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와 국방비 증강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예산과 국회 승인 문제로 보류되었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채택되게 되죠. 미국이 공세적인 대외 정책으로 전환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멍청한 북한의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